All for Worship 오늘을 함께하는 찬송가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집은 남향집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북향집을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약간의 문화 차이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 사람들의 주택은 들어오는 입구가 가족들이 주로 생활하는 거실이나 방들과 다른 방향으로 나 있는데요. 대문이나 입구가 있는 집의 정면이 북쪽을 향해 있어야 가족들의 생활 공간이 남쪽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의 로망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받아 잠을 깨는 것이니까요. 햇볕 잘 드는 집을 선호하는 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어두움도 몰아내고 습한 것도 없애주는 빛을 많이 받는 집. 아무리 좋은 청소기도 아무리 좋은 제습기나 램프도 침침하고 습한 집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어둡고 냄새나는 공간을 바꾸는 것, 빛입니다. 우리 영혼에 찾아드는 어두움과 쾌쾌함을 깨끗이 정리하는 방법.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땅에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고 몰아내신 빛 되신 예수님과의 사귐이 우리 영혼의 집에 어두움을 몰아내는 참된 비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전인 1887년 미국 필라델피아의 어느 학교에서 불량스런 학생 하나가 상담 중이던 여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언행이 나쁜 이 학생을 어떻게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해왔던 여선생님은 학생이 내리친 건축재료에 등을 세게 얻어맞고 상반신에 석고붕대를 한 채 이듬해 봄까지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중상을 입게 되고 말았습니다. 봄볕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던 어느 날 담당 의사 선생님을 끊임없이 졸라 수개월 만에 병실 밖으로 잠깐 동안 외출해도 좋다는 허락을 드디어 받아냈습니다. 병원 근처 페어마운트 공원을 산책하면서 여선생님은 봄의 정취와 따뜻한 봄 햇살을 만끽하던 중에 병상 중에 있는 자신의 처지 가운데서도 영혼의 봄날 되어 함께 하셔서 주 은혜를 꽃피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작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오직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던 엘리자 히윗 여사가 바로 그 여교사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상황이나 환경이 어둡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햇빛 되시는 주 예수님을 따르는 하루 되길 소원하며 All for Worship 오늘을 함께하는 찬송가 김영수 목사님의 도움으로 내 영혼의 햇빛 되시는 주님을 묵상해 보았습니다.